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은 성인이 되면서 가장 크게 와닿은 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으신가요? 당연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법 속에서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20대 초반에는 법의 변화에 대해서 크게 느낄 만한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단체 집합 금지 이런 게 좀 있어서 좀 많이 체감이 됐었겠죠. 그런데 20대 한 중후반이 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다 보면은 법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는 20대 초반에 법의 변화가 생각보다 좀 빨리 체감이 됐었는데 생활에 좀 많이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단통법이에요. 단말기 유통법이라고 해가지고 단통법은 2014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여기 A라는 소비자가 대리점에 가서 핸드폰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S21을 구매한다고 볼게요. 우리는 보통 하던 대로 24개월 약정을 걸고 대리점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기값은 100만원인데 여기에서 지원금으로 할인을 받아서 80만원에 그리고 통신비는 한 6만원쯤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B라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조금 더 싸게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쌀지 찾아보자 해서 이것저것 검색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면서 똑같은 갤럭시 S21을 24개월을 약정 걸어서 똑같이 6만원짜리 통신비를 사용하지만 이 사람은 기기값을 20만원에 사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A라는 사람과는 6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예시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화들이 생기다 보니까 A가 억울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B가 열심히 알아보고 발품을 팔아서 저렴하게 산 거긴 하지만 똑같은 기기를 비슷한 시기에 샀고 똑같은 요금제를 쓰는데 훨씬 더 저렴하게 샀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이런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겠다. 이런 A 같은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단통법을 만들었어요. 야, 너 B랑 저렴하게 준 너랑 니네들 왜 싸게 거래를 해? 왜 싸게 사서 A를 좀 불편하게 만드냐고. 그냥 너네 다 비싸게 거래를 해라. 요게 바로 단통법입니다. 물론 첫 의도가 비싸게 해라 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아무튼 이게 바로 단통법의 시작이었어요. 그렇다면 아까 예시로 든 여기 60만원의 요 차이는 어디에서 온 걸까요? 보통 우리는 메이저 통신사에서 계약을 할 때 24개월 약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메이저 통신사에서는 24개월 동안 나한테 요금을 줄 이 계약자가 생기는 거니까 앞으로 생길 수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약을 이끌어준 요 판매자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판매자들의 전략이 서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판매자 A는 다행이다, 이번에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내가 올렸어 라고 생각을 했다면 다른 누군가는 어라? 한 명을 데리고 오니까 이 정도를 준다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더 손님을 많이 끌고 올 순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거를 소비자에게 주자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 이 한 개를 팔 때마다 수익은 낮아질 거예요. 하지만 많은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겁니다. 한마디로 싸게 많이 판매를 해서 박리담회식 구성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수익금을 손님에게 안 주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각자 전략이 다른 것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소비자들은 알아서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인터넷으로 막 이것저것 다 검색해가지고 뭐 포인트도 쓰고 이러면서 최저가를 알아서 찾잖아요. 그렇게 저렴하게 물건을 사는데 그런데 만약에 정말 급하게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당장에 무언가가 필요해, 이럴 때에는 구할 수만 있다면 정가를 주고라도 사는 거다, 이런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은 거의 모든 맥락을 이해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이전보다 발품을 팔아서 받을 수 있던 그 지원금 이것도 줄어들었고 사실 이런 거를 구하기도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지원금, 쉽게 말해서 불법 보조금이 되는 거죠. 불법 지원금을 준다고 했을 때 이거를 신고하게 되면은 이 판매자는 벌금을 내고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기 때문에 이게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개정안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폐지는 아니에요. 개정안에서 크게 주목해야 될 거는 바로 분리공시제도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지원금의 공시지원금이라는 게 있었죠. 말 그대로 공식적으로 발표한 지원금이에요. 요금제와 기기에 따라서 얼마를 받을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점마다 항상 어딜 가나 자기가 전국에서 제일 싸다 이런 멘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정해진 만큼 딱 주니까 이것보다는 공식적으로 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수천 개, 수만 개의 1등 대리점이 있는 건데 그런 분리공시제도는 뭐냐? 기기를 제조하는 제조
제조사와 그리고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지원금 이거를 분리해서 각각 적어두겠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공시지원금으로 표시가 된 건데 이거를 정확히 분리해서 적어두자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그렇지만 일단 의도는 굉장히 좋아요.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얼마를 지원하는지 정확히 명시를 하게 해서 궁극적으로 이 핸드폰 가격에 출고가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원래는 LG와 삼성의 제조사 지원금을 경쟁하게 해서 이런 효과를 만들려고 한 거지만 LG가 이제 폰 사업을 접었으니까 삼성만 남아있죠. 한번 삼성으로 예를 들어보면은 S21을 구매하면은 5만원 할인해줄게 라는 지원금이 있었다고 쳐볼게요. 그럼 사실상 100만원짜리지만 95만원에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차피 이게 들어갈 거면은 그냥 출고가 자체를 95만원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출고가를 그냥 낮춰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되게 좋겠죠. 그런데 참고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 지원금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삼성의 경우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나마 LG라도 있었다면은 지원금이 명시되는 거니까 뭔가 효과를 볼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게 아이폰밖에 없네. 아이폰은 지원금 안 줘? 그러면은 우리도 이거 주지 말고 차라리 이걸로 마케팅을 하던가 아니면은 판매점에 리베이트를 주자라고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죠. 왜요? 라고 한다면 만약 이 의도대로 출고가를 낮추게 된다면은 이거를 다시 올리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쉽게 판단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뭐 브랜드 가치에 대한 평판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소비자의 인식도 한번 가격이 낮아졌는데 다시 올리기에는 이 눈치를 보면서 굉장히 올리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 반면에 이걸 그대로 두고서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 금액 요거를 마케팅이라던가 아니면은 판매자 리베이트 이렇게 주는 상황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제조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약이 있는 것보다 더 자유롭게 운용이 가능한 쪽으로 선택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판매자 리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공시되어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그 말은 불법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이에 따라서 이런 불법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고 그냥 공시지원금으로만 구매했던 사람들은 제조사의 공시지원금조차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애초에 모두 공평하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단통법의 취지상에도 굉장히 금이 가는 거죠. 이거는 단통법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단통법이 없 이건 너무 좀 강하게 말했나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이 분리공시 제도 외에도 통신사의 공시 지원금 제도를 기존에는 한도가 15%까지였다면은 이제 30%까지 올리겠다라는 게 있어요. 이 점은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물론 그만큼 위약금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24개월 약정을 항상 지켜오시던 분들에게는 뭐 크게 고민이 될 거는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 이쪽에 속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뭐 24개월 넘어서 사용해도 핸드폰들이 워낙에 잘 나오기 때문에 더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도 제한을 늘리는 거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제한을 걸어야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진 않나요? 물론 제 생각이 짧아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냥 뉴스 보고 커뮤니티 돌아다니면서 뭐 이것저것 정보 수집하고 뭐 요 정도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정보들이 있다면은 추가로 좀 바로 잡아주세요. 통신사의 공시지원금 한도를 제한을 걸어둔 거는 이 통신 3사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랑 B는 뭐 얼마에 팔고 있는데 갑자기 C가 할인을 해서 이거를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이쪽에 몰려요. 그러면은 눈치를 보던 B가 조금 더 싸게 내놔요. 어라 이러다 보니까 A가 조금 더 저렴하게 내놓습니다. 이러면서 점점 과열 경쟁이 된다라는 건데 이게 저는 일단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과한 경쟁을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씩 나가 떨어지면서 독점 체제가 되는 게 요런 거는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아마도 뭐 요런 부분까지 고려가 되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글쎄 뭐 아무것도 몰라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글쎄 아무튼 오늘은 뭔가 결론이 있는 영상이라기보다는 스마트폰을 구입하는데 가장 큰 영향이 있는 이 단통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배경 설명을 해드렸어요. 물론 제 사견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한다면은 고정 댓글이나 아니면 더보기란 이 게시글을 통해서 수정사항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법 개정이 좋은 방향으로 잘 돼서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뭐 통신사들 뭐 이런
그런데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돼서 현명한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